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행 제 73회차 아름다운 중년을 보내려면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2012년 11월호 월간 행보로 가는 징검다리에 있는 내용인데요. 행복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 보이고 죽음은 병든 사람의 눈에 보인다. 웃음소리 나는 집엔 행복이 기웃거리고 고함소리 나는 집엔 불행이 염탐을 한다.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며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늘 기쁘게 산다.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어떤 이는 재물과 싸우지만 가난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많은데 재물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보다 넘어졌다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 더욱 많은 박수를 보낸다. 느낌이 없는 책은 일구나 만화이고 깨달음이 없는 종교 생활은 하나 만화이고 진실이 없는 친구는 사귀나 만화이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하나 만화다. 마음이 원래 없는 이는 바보지만 가진 마음을 버리는 이는 성인이다. 비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이는 바보이고 바로 잡는 이는 성인이다. 우리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지만 성인이 되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것도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는가 하면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낮이 즐겁고 미모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밤이 즐겁지만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밤낮이 다 즐겁다. 먹이가 있는 곳엔 적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엔 상처가 있다.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적어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진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아름다운 중년을 보내려면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질투는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움켜쥐고 있지 마라. 너무 인색한 중년은 외로운 것이니 돈 쓰는 법을 배워서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라. 항상 밝은 생각을 가져라. 불안과 초조는 나약하고 게으르게 한다.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의존한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감정에 솔직하라. 젊은 척, 아는 척, 부유한 척은 왕따의 원조다. 그리고 종교를 가져라. 종교 생활은 인생의 석양을 우아하게 만든다. 그리고 아무 일이나 참견하지 마라. 참견보다는 후원과 격려가 어울리는 시기이다.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라.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만큼 외로운 사람, 나만큼 노력한 사람 등의 표현은 삼가해라. 그대만큼 고생하지 않은 중년들이 또 있는가? 힘들면 쉬어서 가자. 우리가 삶에서 기쁜 일을 만나면 가슴 뿌듯한 행복을 느낀다. 길을 가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게서 생동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즐거울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행복일 수는 없다.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고갯마루 위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육신이 지쳐 있어 앞이 보이지 않아 까닭 모를 서러움에 목이 메일 수도 있다. 힘들 땐 쉬어서 가자. 쉼터에 앉아서 눈물을 훔쳐내고 나면 움크려 다친 마음이 크게 열릴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움도 보일 수도 있다. 인생은 쉼이다. 가끔은 그 자리에 앉아 쉬면서 온 길을 되돌아볼 일이다. 지나온 길, 그 위에 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즐거움만 찾지 말고 불행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아픈 눈물을 닦은 후에야 새로움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명예와 재물은 미소와 행복으로 시작을 하지만 슬픔과 눈물로 끝을 맺는다. 그리고 운명이란 팔자에 의하고 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우리 불자님들,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기원 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통행 제 73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